올해 광주의 5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약 일주일 뒤면 올해로 37주년을 맞는 5.18 광주 민주항쟁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광주의 5월을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사랑과 평화,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상징하는 기억으로 채우고 싶다는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광주의 5월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기억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 광주 5월은 따뜻했네입니다. 1980년 5.18 이후 37년이 지난 지금을 사는 시민들이 직접 5월의 이미지를 그려보는 전시로 기획됐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붉은 가루를 뒤집어 쓰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광주 청년들이 5.18 당시의 상황을 역설적인 축제 분위기로 재해석했던 모습인데요. 광주의 5월이 사랑과 평화, 그리고 자유와 민주를 상징하는 즐거운 항쟁의 기억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고 합니다. 5.18을 겪지 않은 학생들에게 추모랑 약간 슬픔만 강요하는 그런 것보다는 개념을 생각하고 어떤 의미인지 먼저 깨닫게 되고 더 옳다고 생각을 해서 재밌고 즐겁고 같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축제가 더 의미 있다고 해서 그때 거기 가서 사진을 찍게 됐어요. 부모님과 함께 5.18 기념공원을 해맑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5월에 태어난 이 아이에겐 광주의 5월이 어떤 기억으로 채워질까요? 한쪽엔 사진으로 다담지 못한 광주의 5월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또 전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민들의 작품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5월의 일반적인 기억과 달리 시민들의 속살 같은 사진을 보면서 그간 광주의 5월은 행복을 만들고 상처를 쓰다듬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픔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더 성숙한 오늘을 만들기 위해 웃는 광주 시민들의 희망이 돋보이는데요. 이번 전시는 7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5.18 기념문화센터에서는 20년 전 5.18 묘지 이장의 날을 기록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임무택 작가가 97년 3월부터 6월까지 기록해온 이 사진들은 무려 2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는데요. 작가는 17년 동안 폭도의 이름으로 묻혀버린 희생자들의 주검이 다시 수습되던 날,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로 이장되는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끔찍이도 보고 싶었던 아들의 유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는 노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서져버린 뼛조각과 풀뿌리에 얽힌 사지, 희생자들의 시계와 만년필까지. 한쪽엔 희생자들의 사연을 담은 책과 민중항쟁 당시 입은 부상을 치료받다 숨진 유공자 가족들의 증언록도 비치돼 있습니다. 역사의 매듭이 하나 풀어지는 사진 전시를 통해서 5.18에 대한 진실들이 좀 더 올바르게 인식이 되도록 5.18이 좀 더 이제 발전을 해서 광주 사람들의 그 역동적인 삶 속에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됩니다. 5.18 관련 공연 소식입니다. 5.18 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월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라라는 주제로 연극 무대가 꾸며집니다. 극단 토박이의 5호 금남식당과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라는 연극인데요. 두 연극 모두 5.18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람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크엔라이프였습니다.